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짜잔, 물마랑이 만들기. 준비물은 잠시만요. 고무줄이나 머리끈도 가능해요. 풍선, 저는 풍선을 아주 간단해요. 만들기 아주 간단하지만 저는 풍선은 안에 스팽글이 들어가는 걸 준비했고, 그냥 풍선을 해도 되고 이렇게 스팽글이 들어가는 풍선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 이렇게 세 종류만 있으면 물만 이렇게 물말랑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첫 번째, 이거를 벌려요. 벌린 다음에 물호수에 끼워주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소리와 함께 이렇게 쓴 다음에 물을 안에 넣어주세요. 소수에 끼워서 해도 되는데 저는 찍는 하고 이렇게 물을 가져와서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안 되네. 제가 물 좀 넣어. 쏙쏙쏙쏙 이렇게 물을 한 이 정도만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닫아서 이렇게 해주고 항상 물에 물이 안 빠지게 해줘요. 그때 물이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이렇게 뺐으면 고무줄로 쭉쭉 늘려서 입구를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죠? 잠시만요. 물 좀 더 넣어서 갖고 올게요. 치워주고 있어요. 그 후에 고무줄로 입구를 묶어요. 이렇게 탄탄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한번 꼬고 입구에 집어넣고, 한번 꼬고 입구에 집어넣고, 근데 물이 계속 튀겨. 한번 꼬고 입구에 집어넣고, 한번 꼬고 입구에 집어넣고 돌리고 집어넣고 넣고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럼 완성! 짜잔!